이런, 여기 이건 뭔가요? 조심하세요. 저 녀석은 변장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연스럽게 하죠. 자연스럽게 하죠. 자연! 아니, 아니.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해요. 오, 저자는 뭔가 알고 있을지도요. 어서 가보아니. 하지만 침입자가 보이기만 하면 처참히 도륙할 테다. 어, 그럼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처참하게 수고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반가워요, 돌숨결 친구.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니, 안 된다. 저작자의 탈출을 돕는다고요? 설마요. 장난을 좀 치려는 것뿐이에요.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뭐하는 짓이냐, 진흙살이. 돌장님께서 안전한 장소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괜히 그분의 노여움을 사고 싶은 건 아니겠죠? 가져가라, 얼른. 자, 이제 저 상냥한 경비병에게 이 물건들을 얼마나 쉽게 구했는지 말하면 돼요. 그러면 저들이 당신 동료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군요. 정말 송곳니를 빼닮은 생각입니다. 아, 끝내. 성벽에서 뭔가 사고가 있긴 했는데 돌숨결 금이병이 해결했지. 고마워요. 맙소사. 당신 동료가 덩치 큰 날개에게 끌려간 모양입니다. 슬로우며 멍텅구리가 조만간 배신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저작자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농담도 못하나요, 뭐? 아무튼 어디로 가면 되죠? 올라가서 안쪽입니다. 쥐어짜 일용원들이 끌려가서 처리를 거치는 곳이죠. 거기 너 늦었잖아. 얼른 령을 추출해야 한다. 돌장인께서는 지금 바쁘시지. 어서 시작해라. 서둘러야 할 거야. 그렇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송곳니를 믿지 마세요. 하는 거죠? 실수로 이곳에 보내진 사람. 송곳니들은 저들이 레벤드레스로 온 이유를 마주하게 하더군요.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지 당장 말해요. 닥쳐라! 틀렸어요. 여긴 경로와 관련된 곳입니다. 분노 말이죠. 분노라. 까부는 스프리건. 숲을 망치는 욕심쟁이 드러스트. 환경을 파괴하는 개걸중. 당신이 아니라 저들의 분노죠.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넌 처치할 맛이 날 것 같은 놈이구나. 자, 그럼 한 번 더 시도해보죠. 너무 어머니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멋진 분이셨는데 내 눈앞에서 살해당하셨어! 세상에, 동했군요. 계속하세요. 어머니를 여인 상실감에 분노했나요? 난 고통 속에서 자랐어. 철저히 혼자였다고! 좋아, 바로 그겁니다. 그 상실감 때문에 살육을 일삼는 인생을 살게 된 건가요? 아마도 나는 그냥... 당신 역시 다른 수많은 어머니의 죽음을 초래했나요? 그건... 그래, 맞아. 진전이 있었네요. 유익한 상담이었어요. 벌써 끝냈다고? 대단한데! 어서 가봐, 침입자. 그게 왜 궁금한 거지? 그게... 저희는 뒷정리 담당이라서요. 침입자를 신문하고 나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할 일이 태산이겠군. 돌장인께서 그토록 노하신 모습은 처음 봤으니. 맙소사! 서둘러야 해요! 재능을 타고나셨는데요, 날개 아가씨! 뭐,
어머니의 죽음은 고리타분한 소재죠. 잠깐, 저기 겁에 질린 자가 돌장인을 본 모양인데요. 어서 갑 녀석에게 나락으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하셨지. 내가 아니라 타액이었어. 나락이라니? 그 양반을 구하려면 불이라게 뛰어야겠군요. 서둘러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거의 끝자락이라고요. 저기 훈련이 있어요. 네 주인의 목적이 뭐냐, 공포의 군주. 어서 대답해. 진정하세요. 심각한 오해가 더러운 패거리가 더 있었나? 네 놈들 모두 없애주마! 몽환수, 레벤드레스에는 왜 온 것이지? 장막을 넘어온 밤전사들을 찾고 있어. 계속해봐라. 나도 돕도록 하지. 대신 알아둬라. 엘룬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힐 수 없다는 걸. 미안한데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고맙다, 돌장인이여. 티란데는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누가 주인의 의지를 거스르겠나? 나는 꿈과 다름없는 밤에 결속되어 있다. 몽환숲은 가뭄을 극복할 것이다. 환영 선물을 받아주세요. 굳이 번거롭게 안 그래도. 네 정신 좀 봐. 이게 더 낫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만 본론으로 넘어가지. 자, 이쪽이다. 무엇을 원하나? 나는 꿈과 다름없는 밤에 결속되어 있다. 밤의 준비는 끝났다, 티르낙스. 자, 시작합시다. 몽환숲은 가뭄을 극복할 것이다. 힘, 생생히 기억나네, 이 악랄의 검. 이토록 매서운 분노를 품은 필멸자는 극히 드물거늘. 엘룬이시여, 하라마시 날라파시만네 말리아보라! 샨드리스, 놓치지 마십시오! 민도 제발, 진정하셔야 합니다. 아누뚜리니 아시카! 티란데, 분노에 자신을 잃어선 안 된다. 아샤 유리다스!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밤전사의 분노가 우릴 파멸시킬 거다. 격리해야 해. 나락방 당자여, 도와주십시오. 저기입니다. 힘이 강해지고 있네. 티란들을 잠식하고 있어. 이건 큰일인데요. 안 돼! 엘룬의 힘을 더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인데요? 아실라 퀼산 탄데! 티란데의 힘이 너무 강해요. 자기 자신은 물론 숲까지 파괴할지도 몰라요. 여왕 페어, 도와주세요! 내 숲에서 자매의 힘이 느껴지다니. 자초지종을 알아야겠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것이냐, 참해요. 지난날 우리가 도와달라 울부짖을 땐 듣지도 응답조차 없더니 어찌 못 들었겠는가. 이곳의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비극이 벌어진 이후 이곳을 지탱하기 위해 영혼들을 끊임없이 보내지 않았던가. 위대한 나무 말인가. 그곳에서 소멸한 이들은 모두 나락이 삼켜버렸다. 그럼 내가 총애하는 아이들을 어둠으로 내몬 것이로군. 아직 우리 손으로 그 영혼들을 인도해 봄을 맞게 할 기회가 남아있지 않나. 바로 이 아이부터. 나의 부른 건 티란데니 선택은 이 아이 몫이다. 복수인지 회복인지. 오늘 목격한 광경은 좀처럼 믿기지가 않습니다. 나 역시 모든 순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의식은 몸 밖에 있었지. 너와 같은 시점에서 보았단다. 너무나도 청아하면서 슬픔이 담겨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은 그분의 것이자 나의 것이란다. 겨울 여왕께서 우리 종족의 영혼에겐 사명이 있다 하셨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엘론께서는 침묵하시더구나, 따라. 내가 아닌 거겠지. 가뭄과 희생에 몽환 숲은 고통받아왔다. 허나 힘을 합쳐 극악무도한 어둠으로부터 터전을 지켜낸노라. 끈기와 연대를 통해 우리 숲으로 희망이 돌아왔도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할 겁니다. 오늘 숲의 심장은 완전해졌다. 순환은 재생되었고 죽음과 삶은 다시금 조화를 이루었으니 새로운 인장이 우리 성약의 단의 미래를 실현하리라. 나의 사냥꾼이여, 정말로 잘해주었다. 몽환숲의 모든 이가 너에게 감사를 표하노라. 우린 함께 승리할 것이다. 겨울 여왕은 삶의 영역에서 그의 역할을 하는 이와 맺어져 있지. 그 둘이 바로 위대한 순환, 그 균형의 체현을 터. 슬픔과 이해를 통해 나이트 페이의 인장이 다시 태어났도다. 아마도 그들의 유대관계 역시 마찬가지겠지.